40분이 진짜 돼. 자, 뒤에 3이네요. 네. 앉아보세요.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선생님 뭐 쓸 것 같아 위에다가? You can dance? 그렇지. 읽어보세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 뭐 뜻이에요? 너는 춤출 수 있다? 너는 춤출 수 있다. 자, 영어 문장은 이거랑 이걸로 구성됩니다. 네.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다. 누가 다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네.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오케이. 첫 번째는? 비동사. 비동사. 두 번째는? 하다시. 하다시. 그래서 두가 숨어있는 경우와 더즈가 숨어있는 경우. 마지막이 뭐였어요? 아, 양념씨야. 양념씨. 양념씨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Can. 미래를 표현하는 양념. 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네. 능력을 표현하는 can. 왜냐하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양념씨니까. 오케이. 뭐뭐 해야만 한다? 뭐지 저거? Should. Should. 뭐뭐 해도 된다? 뭐. May. May. 이런 양념들이 있고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 네. 그러면 이것도 누가 다 만든, 이건 누가 다 만든, 너는 춤출 수 있다니까 누가 다 만드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겠어요? 양념씨. 양념씨고요. 그 다음에 양념씨 뒤에 내가 뭐가 와야 된다 했습니까? PR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 하다, 하다시 또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댄스의 뜻은? 댄스의 뜻은요. 춤추다요. 춤추다니까. 하다시 맞죠? 하다라는 네. 의미 갖고 있죠? 네. 그래서 you can dance의 뜻은? 너는 춤출 수 있다. 너는 춤출 수 있다인데 묻고 싶으니까 얘를 일로 보내서 넌 춤출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dance? 하면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Yes, I can. Yes, I can. Dance. 그렇죠. 네.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라고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내가 춤출 수 있다 누가 다 맞고요. 얘는 you, I can dance는 나는 춤출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묻는 말이 아니겠죠. 네. 오케이. 그럼 Can you ski?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러면 ski의 뜻은 ski 아니야? 아, ski가 ski란 뜻이야? 어... 그러면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요?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Can you ski? Okay. 아, you can ski. Can you ski는 you can ski라는 묻지 않는 말을 묻는 말로 만들었겠죠? 네. 오케이. Okay. 그럼 you can ski의 뜻은? 너는 스키를 탈 수 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했어요? 하다시요. 그러면 ski의 뜻이 뭐겠어요? 스키를 타다. 스키가 아니고 스키 타답니다. 스키는 네 어? 스키인 어? 스키는 뭐다? 상상도 못한 정체 스키인이 스키입니다. 은이? 스키 타기란 뜻이에요. 은이?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Yes, I can. Yes, I can. I can't 아니지, can. 그 다음에 스키. Yes, I can ski. 스키의 뜻이 뭐라고요? 스키 타다. 스키 타다. 네, 계속해서. Can you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 오케이. 스윔의 뜻은? 수영을 하다. 수영을 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You can ski. 응? 아, you can swim. You can swim. You can swim. 뜻은? 너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그러니까 얘를 양념을 앞으로 보내서 Can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고 묻는 말이 될 수가 있다. Can 네. you swim? 그랬더니 No, I can't. No, I can't.
swim. Swim. 수영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Can't는 뭐 해주신 말이에요? Can't는 can, 아니 cannot. Cannot 해주신 말이겠죠. 네. 됐습니까? Can은 할 수 있던데 not을 넣었으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었네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다음번에도 숙제 부탁드려요. 쓰기 시험은 패드부터 하고 해야 되나?